저렴한 가격임에도 120Hz 고조사율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갤럭시 스마트폰 중 베스트셀러가 된 갤럭시 A53의 후속작 갤럭시 A54의 예상 디자인 렌더링이 공개되었습니다. 온릭스발 갤럭시 A54의 예상 디자인 렌더링이 인도 IT 매체 구일 모바일스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전면 디스플레이로 전면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A51 이후로 적용된 중앙 펀치홀 카메라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중앙 펀치홀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하단 베젤이 상단 베젤보다 두꺼운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 디자인은 전작과 차이가 없다시피 합니다. 다음은 후면입니다. 후면은 전면과 다르게 변화점이 존재합니다. 후면은 세로 배열로 트리플 카메라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작과 다른 점이라면 3개의 카메라 렌즈가 세로 배열인 것은 동일하나 3개의 카메라 렌즈와 LED 플래시를 하나로 묶는 카메라 범프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평한 후면에 렌즈만 배치되어 렌즈마다 따로따로 떨어져 돌출되어 있습니다. 전작보다 더 심플한 디자인이 채택된 건데 디자인 외에 또 차이점이라면 전작에는 5메가픽셀의 접사 카메라가 존재했지만 이번 갤럭시 A54에는 접사 카메라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사 카메라가 위치하던 자리에 LED 플래시가 배치되었습니다. LED 플래시는 렌즈와 다르게 돌출이 없고 후면과 동일한 평평한 높이입니다. 다음은 측면으로 좌측 측면에는 다른 갤럭시와 마찬가지로 물리 버튼이 존재하지 않고 우측 측면에 전원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에 별다른 센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A54에도 동일하게 측면 지문인식 센서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내장 광학식 지문인식 센서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는 USB-C 타입 포트와 마이크, 스피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 A54의 디자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출시가 이미 되어 있는 제품 중에선 갤럭시 A32와 비슷한 디자인이고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제품이라면 갤럭시 S23와 비슷한 디자인입니다. 좋게 보면 중복형 스마트폰이 상위 제품과 차이가 없다는 거긴 한데 소지나 마감에선 차이가 존재하긴 하겠지만 갤럭시 S를 사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복형 스마트폰과 차이가 없다는 건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디자인이 특별히 이쁜 디자인도 아니고 굉장히 심플하다 못해 자칫하면 갤럭시 S20처럼 성이 없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두 제품 간의 디테일한 차이가 엄청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갤럭시 A53은 어제 블루투스 인증에서 확인된 엑시노스 1380을 탑재하여 2023년 1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A54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